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27권에 나오는 착을 끊는 되는 삼매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야 운하위 보살 마사리 일체 중생 차별신 삼매 불자야 보살 마살 주차 삼매 덕십 무수차 하자 위십 소위 일체 제월 무소차어 제방 무소차어 일체급 무소차하며 일체중 무소차하며 일체법 무소차하며 일체보살 무소차하며 일체보살원 무소차하며 일체삼매 무소차하며 일체불 무소차하며 일체지 무소차하며 십이 십인이라. 이제 그 부처님께서 불자가 보살 마살 일체 중생이 이제 차별한 오민대 삼매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삼매에 있게 되면 이제 보살 마살이 삼매에 들면 이제 열 가지 집착을 이제 얻게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집착이라는 게 뭡니까? 이 집착이라는 게 삼독 중에 탐심이죠. 탐심, 욕심이죠. 착은 욕심입니다. 자식에 대한 착이라든지 재물에 대한 착이라든지 착은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 맞나? 안 맞나? 그 집착이 그게 이제 번뇌를 일으킨단 말이야. 번뇌를. 번뇌를 일으키고 그것은 잘 끊지도 못해요. 왜 끊지도 못합니까? 다생금내 익혀왔기 때문에. 금생만 익혀있는 게 아니고 다생금내 익혔기 때문에 우리가 정진을 잘해서 삼매를 이루게 되면 선정에 들어서 더 깊이 들어서 삼매 들어가게 되면 이 열 가지 착을 끊을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 가지인가 하면 이른바 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온갖 방위에 집착하지 않고 온갖 급에 집착하지 않고 또 온갖 대중에 집착하지 않고 온갖 법에 집착이 없고 온갖 보살에 집착함이 없고 온갖 보살의 원에 집착함이 없고 온갖 삼매에 집착함이 없고 온갖 부처님께 집착함이 없고 온갖 지위에 집착이 없나니 이런 십착 열 가지의 집착함이 없는 그런 우리를 보배를 얻게 된다. 그래서 삼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정진을 하는 것은 삼매 들기 위해서 정진을 하는 거고 또 삼매 들면서 우리가 반야의 대지혜를 얻어서 무상 정등정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또 이제 영명 그 선사의 만선 동기집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리심을 바라되 바라는 것 없이 바랄 것이며 불도를 구하되 구하는 것 없이 구할지니라. 미묘한 수행은 행하는 것 없이 행해야 되며 참다운 지혜는 짓는 것 없이 저절로 짓느니라.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되 나와 한 몸임을 깨닫고 인자함을 행하되 인연이 없는 곳까지 깊이 이르라. 주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며 지키는 바 없이 계를 지켜라. 정진을 닦되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고 인욕을 닦되 손상됨이 없음을 알라. 반자는 경계가 생멸이 없음을 아는 것이 반자라 했습니다. 선정은 마음이 머물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몸이 없음을 보되 모양을 잘 갖추고 말하는 것, 것이 없는 이치를 알고 법을 설하라.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도량을 건립하고 본성이 텅 빈 세상을 잘 장엄하라. 환영과 같은 공양거리를 많이 장만하여 그림자와 같은 열에게 공양을 올리라. 참회는 죄가 본래 없는 줄을 알고 하며 법신은 영원히 머물기를 권청하라. 법신이 왜 영원히 머물기를 권청하라 했습니까? 아, 우리가 중생이 되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회왕은 얻는 것이 없는 줄 알고 하며 누구에게나 복은 진여와 같지만 따라서 기뻐하라. 남을 찬탄하라. 너도 나도 텅 비어 있는 것. 부처님과 중생이 평등함을 발언하고 그림자와 같은 법회 예배하고 동참하며 도량을 거닐 때 발은 늘 허공을 밟으라. 이것도 역시 우리가 땅을 밟는 것을 느끼는 조차도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향을 사르되 생멸이 없는 이치를 알고, 예, 향을 사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게 생멸입니다. 향이 타는 동안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냄새를 내는 동안은 그래, 향이 다 타고나면 멸이 되겠습니다. 경전을 독송하되 존재의 실상을 깊이 통달하라. 꽃을 뿌리는 것은 집착이 없는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며 손가락을 튕기는 것은 번뇌를 버리는 표현인 것이다. 미아리와 같은 육바라밀을 행하고 허공꽃과 같은 만가지 덕행을 따거라. 인연으로 생멸하는 성품바대에 깊이 들어가 환영과 같은 법문에서 항상 논일라. 본래 물들지 않는 번뇌를 맹세코 끊어 유심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라. 실제적인 이치의 땅을 밟고 얻을 것이 없는 관문의 문을, 관법의 문을 출입하라.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이 마군을 한곳 받으며 꿈속의 불사를 크게 지어라. 환영과 같은 꿈속의 불사를 크게 지어라 하는 것도 역시 착이 없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환영과 같은 중생을 널리 제도하여 정별한 보리를 다 함께 정득하라. 이거 보면 금강경에 나오는 이치, 우리가 하오도 한바 없이 하는 것 하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은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우리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되도록 해야 된다. 되도록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노력해야죠. 그렇죠? 이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한꺼번에 다 얻으려고 하고 또 너무 큰 기대를 가지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허황해집니다. 지금 올 요번 달이 몇 월 달입니까? 11월 달. 자, 이제 11월 달인데 이제 11월 달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달이 가가면 올 정유년 올해 한 해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반성도 해보고 자기의 어떤 일들 그거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맞죠? 그 뭐 올해는 보살로서 무슨 수행을 했으며 보살로서 무슨 복덕을 지었으며 처사로서 무슨 행위를 했으며 하는 것을 하면 다 생각해 봤어요. 보살이 보살 같지 않는 보살 행을 했는가, 보살 같은 행을 했는가. 그리 유별나게 11월 달 되니까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마무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회자 정리라 해서 이제 이 시작이라 하는 게 끝이라 하는 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회양이라 하는 게 회소 대양이라 해서 작은 것을 굴려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 씨앗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1년 요거를 사는 것은
우리가 다음 1년을 살고 더 먼 1년을 살고 우리가 부처가 되는 어떤 종자를 심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다.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가 단순히 시작과 끝이 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은 굉장히 바빴죠. 저도 그 이제 23년째 이제 그 복지 사업을 부산에서는 이제 스님들 중에 제일 먼저 복지 사업을 시작을 해서 23년 동안 하면 이제 우리 이제 복지 사업을 이제 결산하는 행사를 22일 날, 23일 날 다 또 했습니다. 하고 또 이제 또 24일 날 어제는 또 서구에 있는 부민복지관 위탁을 하나 받고 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복지라는 건 뭡니까? 중생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복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돈 많이 갖다 주는 게 복지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복지를 23년 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해수로 20 이제 그 복지 사업을 절에서 실제로는 복지 사업을 제일로 많이 했죠. 했지만은 이 세상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제 어떤 행위를 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 또 법인이라는 어떤 그런 기구, 그릇을 만들어서 행위를 안 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공부를 잘해도 서울대학이라는 대학을 나온다든지 이제 23일 날 우리가 시험 쳤지요. 애들 이제 대학을 갈락하는 이유가 인정을 받으려고. 알았어요? 불교도 이제 활성화되려고 하면 인정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성과가 있어야, 이제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지원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그걸 많이 하더라도 요새는 자원봉사 몇 시간 하면 금배지도 주고, 은배지도 주고, 동배지도 주고, 녹색배지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짧게 하면, 녹색 주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그게 한 천 시간 하면 머니배지, 만 시간 하면 머니배지, 이렇게 줍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을 위해서 요익중생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시간을 따지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좋은 일을 하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많이 동참을 하도록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국가에서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23년 했다는 것은 법인을 만들어서 복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는 게 이제 23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사단법인으로부터 시작해야 복지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복지 사업을 했는데 23년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독교나 이런 데보다 이제 늦습니다. 야, 늦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 전에도 복지 사업을 많이 했어요. 절이 있는 데는 애들을 안 기르는 데가 없어요. 절에서는 다 애 길렀습니다. 부모 없는 나도 내 상자 중에도 아버지는 유복자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그래대 이제 엄마는 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자기 이제 몸도 이제 아파지고 이러니까 이제 다시 재가를 하려고 하니까 애를 이제 보내야 될 거 아니라. 그래서 내가 30몇 년 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큰 절에 주지를 할 때 이제
내한테로 보냈어요. 그래 보내서 키우고 지금 대학도 다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 이제 상자가 돼가 지금 중로로 잘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법인을 통하지 않고 그 절에서 아들 아무리 키워야 아무 어떤 국가적으로는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인정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인체를 만들어야 돼. 뭐 사단법인은 5천만 원에서 막 1억 정도를 이제 그걸 하면 이제, 그런 활동을 했는 이제 공적이 있으면 이제 사단법인, 그거를 내줍니다. 이제 내주고. 이제, 복지법인은 이제, 현금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부동산, 이제, 땅이나 이런 게 이제 5천만 원, 5억 이상. 5억 이상, 이제, 그거 되면, 이제, 법인세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불교도, 이제, 1946년도 해명복지원이라고 해서, 청담스님이 계시던, 이제, 도선사서, 46년부터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그게, 했는데, 활성화되기는, 이제, 다 90년도 넘어와서, 이제, 활성화가 되고, 좀 본격적으로, 이제, 법인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뭐 약사제일인데 그게 이제 이 복지하는 게 바로 뭐냐 아픈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거야. 그렇죠? 내가 오늘 또 보니까 뭐 텔레비 보니까 정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혼자 사는 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와서 돌봐주는 분들이 나오면 전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 분은 나이도 그렇게 안 많은데 72인데, 다리를 잘 못 쓰고 그러니까 늘 집에 그거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이 오는 날이 이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고, 세간과 소통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라.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밥에 먹다가 이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애가 이제, 부엌에 들어가다가 넘어져서, 넘어졌는데,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3일 동안 그, 넘어진 대로 그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돌보는 그분이 이제 와서 두드리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그래서 119 그걸 해가 이제 씻고 가서 겨우 이제 살려냈는데 이제 그런 지경이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복지 사업이 옛날에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이제는 이제 보니까. 가족이 있어도 부모를 안 돌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모를 돌봐도 돌보고 싶고 그거를 해도 서로 불편하니까 홀로 사는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아들은 막 아버지 같이 삽시다 이라지만은 같이 살자 해도 며느리는 뭐 이렇든 저런 남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좀 쉽게, 여름 더우면 훌륵 벗고 살고 이렇게 그거 하는데 며느리 앞에 훌륵 벗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안 산다 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많고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못 먹어서 그거 하지만 지금은 먹는 것 때문에 뭐 어떤 그런 경우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만하고 절에도 올 수 있고 부처님 법문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들여다보는, 복을 좀 지시라고. 제가 요양원을 하고 있지만은, 요양원에 그 한 70명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70명이 있는데, 치매 노인하고, 중풍이나 이런, 이게 이제 등급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그것도 자식들이 이제 좀, 효자들은 자주 옵니다. 일주일에 뭐 몇 분씩도 와가 그거 하고 또 우리 요양사들하고 전화를 해가 상담도 하고 어디,
어머니가 어떠냐, 뭐 또, 뭐, 우리가 해줄 게 뭐 있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달이 가도 아무도 아무 사람도 많아요. 맡기나 안 하고 돈 몇 푼 내는 그거로, 이제, 효도로 땜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야, 그건 굉장히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 삼독이 우리가 번뇌를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이게 이제 탐욕이라는 것은 인간이 없을 수가 없어요. 탐욕이야. 탐욕이 없으면 첫째 뭡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뭐를 해야 되는데 할 의욕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제 욕심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된다. 집착이 없어야 되는데 욕심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 위에 모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데 돈을 열심히 잘할 때 어렵게 잘한 사람들을 보면 돈 절대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그런데 버는 거는 좋아하지만은 들어오는 건 좋아하는 게 나가는 건 극히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뭡니까? 병입니다. 병. 이 돈은 뭐 해야 된다 했어요? 움직여야 된다. 돈이 동사일 때는 돌다. 돌다. 이게 돌아가야 그게 돈이 생명이 있는 거라. 사람이라 하기 전에 뭡니까? 동물이죠. 동물은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야 되죠. 움직여. 안 움직이면 전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기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예? 그 절에 오는 것만 하더라도 복이 많은 거라. 그래도 여기 보면, 복이 많은 분들이라, 절에 오고저보다 못 온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다리가 부실해가, 관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아빠가 못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되, 탐욕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자식을 가지는 건 당연하고 자식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자식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거 아무 일도 안 됩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살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보살에 집착하면 안 된다. 아까 여기 그랬잖아요. 착을 버리는 게 중에 보살에 대한 착도 버리라 했어요. 부처에 대한 착도 버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께 열심히 귀의하고 가지만,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원을 세우고 그거 하는 게 한데, 거기 집착을 하고 있으면 더 나가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은, 그런 무서운 어떤 번뇌를 일으키고, 그런 무서운 어떤, 그걸, 하니까, 우리가 탐욕을 가지는 것, 물론 기본적으로 욕심을 가지는 것은 좋대요. 욕심에 집착하는 그런 어떤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되 욕심을 많이 가져가 돈 많이 벌어가 절에 많이 내가 절에 꽁꽁 앓지 말고 싹싹 돌아가도록 하고 그래 절에 돌아 여주면 절 스님들이 혼자 사는데 뭐 할 거야. 그 돈과 좋은데 좋은데 써주는 스님들한테 많이 갖다 주라고. 알겠어요? 내 얘기가 맞나? 나는 그러니까 돈 들어가면 지복에도 싹 닦아 여는 사람한테 갖다 주라는 얘기 아니고 돈 들은 자기가 잘 못 서니까 못 서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 하도 어릴 때 고생을 해서 돈을 막 억적스럽게 모았어요. 억적스럽게 모았는데 뭐 옛날에니까 10억을 모았어요. 나이가 막, 지금 10억은 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 옛날에 10억 같으면 엄청났죠? 100만 불 아닙니까? 달러를 100만 불, 100만 불과 100만 장자를 했으면 100만 장.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모으는 게 이제 습성이 돼서 모으는 게 한 번 들어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가지를 못해. 아까워서 못 내보내는 거야.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죠? 우리가 나이가 60, 70 이렇게 되고 이제 다 어려울 때 살아온 사람 돈 벌면 잘 안 내보내려고 합니다. 어? 다도 이제 어려울 때 사는. 그래, 이 할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사업을 내가 망해가 자기 아버지한테 돈 빌리러 와가, 좀 한번 좀 빌려주세요. 뭐,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줍니다. 내가 이놈아 어떻게 번 돈인데, 예? 니한테 빌려주냐? 절대 안 빌려줘.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러면 그거를 잘 쓰고 돌아가셨겠어요? 가만 놔둬놓고 돌아가세요? 어떻게 돌아가세요? 가만 놔둬놓고, 못 쓰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래도 이제, 그 자식들이, 그거 한다고 아버지를 이제 49제를 알라고 그, 초원절에 이제 그걸 했는데, 제가 아는 스님이 이제, 그거 가 이제 법문을 하신다고 갔는데, 법문한 탁자 위에 구레이가 큰놈이 한, 와 또리를 털고 있더래요. 여, 명학동자 이야기 있죠? 여, 법문사 신도들이 명학동자 이야기 다 못 들었나? 명학동자라고 여기 스님 계셨는데 어도 돈 모으는 거 좋아하고 아주 욕심 많고 이래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구레이가 됐어요. 지금 이게 그 자리 지금 뜯고 지금 돌린 다 파내고 지금 내 방 앞인데 그거 지금 새로 짓고 있다고. 근데 그래서 죽어서 육신은 죽으면 흩어지지만은 그 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업은 구레이한테 들어가 구레이가 돼가 돈에 대한 착을 못 부리니까 그리 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게 서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 잘 먹어봐야 뭐합니까? 똥 못 사면 안 먹고요. 전다 그렇죠? 순환이 돼야 됩니다. 순환이. 어떻게든 순환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니까 하여튼 인간답게 사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답게 살라고 그걸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경전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부처님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정리 많이 해야 되지만 내 부모 제외로 못 모시면서 절에 열심히 오는 거 그거는 그거는 옳은 인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부처님도 출가하고 그걸 하셨지만은 부모에 대한 알뜰한 정은 항상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거 할 때도 당신이 와서 그걸 제자들하고 와서 그거 했는 게 다 나오는데 아니 우리가 효가 근본이 돼 사회의 어떤 근본은 효가 돼야 됩니다. 효가 이제 그럴 정도로 우리는 효를 하는 그런 자세. 효를 잘하기에는 질서가 잡혀, 질서가. 사회의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누구부터 잘할까? 지금은 보면, 이제,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하다 보면, 그 자모들을 만나가 그걸 하다 보면, 애들 과잉보호를 해서, 큰일이야. 과잉보호는 교육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과잉보호는 교육이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다 애를 적기 또 놓죠. 적기는 했는데 과잉보호를 하죠. 애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탐욕을 통해서 이 사회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함으로 여러분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데 좋게 회양하고 하는 건 좋지만은 돈을 못 안 올라고 못 안 얻는 재미로 열심히 버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자기를 죽이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잘 깨닫고 또 이 절이라는 데는 어쩌냐 부처님의 사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부처님의 근본 사상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한마디로 하면 여육중생이라 하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여육중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 부처님이 무엇이냐 하니까 뭐 부처님이 뭐라 불교가 무엇이냐 부처님이 무엇이냐 하면 대답을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막상 대답하라 하니까 예, 공식적인 대답을 하라 하면 지금 입이 떡 붙어간 것 같다고. 기독교 같은 데는 교리가 딱 있어요. 막 딱 답이 딱딱 나옵니다. 하느님은 만선만덕하고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 하느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있는데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들. 깨달은 건 우리가 깨달아야 뭐 대학도 가고 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뭡니까? 두 개죠. 그건 약속이지만 두 개라 하는 거 알잖아. 그것도 모르는 애가 이게 두 개라 하는 거 알았을 때 그것도 깨달았다 가죠. 그렇죠? 깨달았다 안 가나? 그것도 깨달았다 갑니다. 또 지혜도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무상정등정각 소위 말하면 이 사바세계에서 저 극락의 세계나 세계로 가는 어떤 그런 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사 먹고 살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이제 혼돈해가 쓴단 말이야. 혼돈해가. 알겠습니까? 예, 혼돈해가 이제 쓰면, 되지 않는 거고,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어떤 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어떤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 그래서, 그 탐진지 삼독 등에 치심이라고 나오죠. 어리석음 때문에 큰 일들을 많이 그거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 저쪽에 가면 상계사 가면 이제 방장 스님 고산 큰 스님이 계신데 고산 스님 이제 서울에 저게 조계사 주지를 하셨어요.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하셨는데, 그때 있었는 얘기인데, 그때 거기에 오는 보살님 중에 아주 손도 크고, 아주 시주도 잘한 보살이 있었어요. 아주, 돈도 잘 내보내고 했는데. 그런데, 하루는 있는데, 이제 돈을 잘 내고 그거 하니까 이제 주심하고도 가까울 거 아니라, 잘 알 거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있으니 큰일 났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다 주고 간다고 빨리 와보라고. 딸내미가 다 주고 갔는데 뭐 이사 가야지 내가 가가 뭐하네. 그래도 막 빨리 오라고 하도 그걸 하니까 또 이제 고산 스님이 또 가는데 이제 딱 들어가셔가 이제 이 문이 있는데 이제 이거 유리문 대인데 보니까네 딸이 이제 마루에 누워 있는데 그 뭐 발짝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가슴에 웬 남자가 딱 앉아가 목을 조르고 있더래요. 예. 고산 스님이 좀 영가를 좀 잘 보셔요. 영가를. 막 조르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구병시식이라고 있어요. 절에 구병시식 병을 고치는 시식을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막 염불을 구병시식 염불을 하고 뭐 하고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줄어들고 그랬더니 이제 신장님이 와서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쫓아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한테 물어봤대요. 저게 따님이 원한을 맺은 일이 있나 아니면 엄마가 원한을 혹시 맺은 일이 있냐 하니까 없다 하더래요. 딸한테 물어도 없다 하고 엄마한테 물어도 없다 하고 이상하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하고 좀 가까운 이제 그 절에 와서 그 절에 같이 다니는 이제 짝들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예, 이제 뭐 남하고는 뭐 그렇게 어? 원결 지고 그거 한 게 없는데 자기 남편이 계셨는데 조금 여자가 더 세고 여자가 능력이 또 출중하고 이러면 남자가 굉장히 위축되고 좀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래 남자가 좀 뭐 자꾸 쪼그러지고 자꾸 그거 하니까 더 뭐 하고 접어도 여자가 너무 더 세게 뭐 그래 버리니까 자기 뭐 그래 이제 남편을 굉장히 구박을 많이 주고 막 그거 해놔니 남편이 자살을 했대. 자살을 해서 그 보살님이 이제 딸 둘이가 있었는데 딸 둘이는 그 막 진짜 애지중지로 키웠어. 애지중지로 키우고 막 딸이라고 하면 뭐든지 해주고 뭐 그러는데 남편은 막 좀 뭐를 하려고 하면 뭐 핀차 맞추고 막 호박을 하고 하도 그러는 결국은 이제 그래, 그, 처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남았는 거 원한밖에, 마누라에 대한 원한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49제를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천도를 이제 구병 시식을 해가 이제 띄주긴 띄줬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뭐 천도가 되고 그거 한 것 아니니까 그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어떤 그 원혼이 그대로 그거 했던 거이라. 그래서 결국은 그땐 했지만 다시 결국은 딸을 목줄라가 결국은 죽게 했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딸이 이제 죽어버렸. 딸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마누라가 가장 귀하게 이거 그거 하는 그 딸을 이제 죽도록 했는 거라.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고 이제 쾌제를 부르는 거요. 얼마나 미워하시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면 남편을 뭐 부처님 같이 잘 모시라 이 얘기는 스님들이 엄청 하지요. 하는데 뭐 하기는 뭐 지뿔이나 뭘 해. 이제 뭐 특히 이제 나이 먹어가 이제 뭐 뭐, 정년퇴임 다 하고, 이제, 연금 얻고, 이제, 돈 안 갖다 주고, 이제, 하니까네, 하는 것마다 미움이라, 하는 것마다 꼴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정년퇴임하면, 50 플러스, 알파 하는, 캠페인을 부산시에서 벌리고 있습니다. 뭐냐. 50세 이상, 플러스 65세부터 노인 아닙니까? 노인들하고 같이 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 일자리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다고. 요새 평균 그 정년 퇴임하는 게 퇴임하는 게 52세래요. 52세랍니다. 52세인데 우리가 노인이라 하면 65세로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연금 나오는 게 나도 65세 지나가 연금 나오대. 65세. 그렇죠? 연금 안 타나? 직장 안 다녔나? 연금 나도, 나도, 직장 다니면서, 직장 다녔다 가야네. 중으로 45년 했는데, 중으로서 직장, 내가, 복지관 관장, 또 청소년 수련관 관장, 요양원 원장, 이런 거, 했는,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런 해가, 연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출가는, 내가 45년 됐어, 45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52세는 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요새. 애들이라고 해요. 애들이라고 하는데, 52세 나오면 뭘, 그거, 직업 없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그걸 해가 우리가,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거기 이제 1주년 그것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행복이 흐르는
조화로운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가족, 지금은 가정이 아니고 가족이라. 가정의 구성요소는 있는데 서로 사랑으로 흐르지를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자식하고 부모하고 소통 안 되고 아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정이 안 흐르는데 그게 가정이라고 할 수 있나? 가정에 정이 흘러야 돼. 알았어요? 뭐 얘기해봐도 뭐 해당 듣고는 뭐 엉뚱 그거 할 거야 아마. 어쨌든지 멀리 있는 사람들 좋게 해주고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집에 있는 사람들 챙겨야 됩니다. 말을 한번 해도 따스하게 하고 알겠습니까? 그래가 그 사람 큰 딸 그래 주고 작은 딸 미국에 가서 살았는데 작은 딸까지 죽었어요. 제 아버지가 저기 있다고. 결국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죽은 거라. 내가 그 영화사라는 절에 내가 주제할 때 80년도에 81년도 했는데 그때 할 때 호복이라는 애가 있는데 호복이 아버지가 자유당 시대 때 농림부 장관했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집에도 보니 호복이하고 호복이 누나하고 둘 다 정신병이라. 고런 병이라요. 귀신부터가.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어. 그때 뭐, 내가 중대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능력이 없어. 그때 이제 성가대학 만들어가 이제 운영할 때고, 그럴 때인데. 어떻게 해줄 도리는, 저 분명히 이제, 그 영가가, 붙어 있는 건 맞는데, 내가 뛸 영역이 없어서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고, 그런데, 굉장히 그 누나는 뭐 머리가 좋았어요. 머리가 좋아. 미국 유학가가 있다가, 막, 확 돌아가, 와가,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걸 뭐, 내가 그거 있을 때는 못 고쳤지.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이 이제 딸까지 다 죽고, 이제 나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얘기를, 그 고산스님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보살님한테. 남편한테 사과해라. 사과하면서 기도해봐라. 정말 참여하면서 기도해봐라. 그때 못된 소리 많이 하고, 무능하다, 뭐하다, 남자 자존심 확확 끓는 소리, 아이고, 그랬으니까. 그래, 하여간, 내가 왜,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세를, 망쳤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벌벌 뛰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거 진짜 어떻게 못 합니다. 그걸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그렇잖아. 그래, 그거 했는데, 자기도 이제 딸 둘이 다 읽고 이제 그거 하니까 정말, 그거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이제 참선해보겠다고, 자기도 허와하이 그러니까, 절에 다니 서분이 있고 이러니까, 절에 와서 참선 좀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로 고선생님 되게, 나무랬대요. 남편한테 참여도 못하고 그 죄인이 무슨 참선을 하면 참선이 되겠어, 그게. 그래서 그분이 막 100일 동안에 하루에 4시간, 하루에 8시간, 4분 정도는 하는데, 한 번 들어가 2시간씩. 그래, 이제 쓸데없이 참여를 하면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해가 남편을 천두시켰대요. 그리고 딸 둘 다 보내고 남편 천두시키 얼마나, 넌 말이야. 그래, 그런 짓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은 우치 때문에 그래요, 우치. 어리석음 때문에. 지가 하는 행동을 지가 암만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아, 스님도 그렇고, 또 좀, 세상에 지금 보면, 완전히, 그 잘났다고 하는 정치인들, 또 잘났다고 하는 기업인들, 이 암만 탱탱하거든. 말 안 들어요. 안 된다고. 그거는 뭐, 얘기하죠. 그래, 큰 사고가 나고, 뭐, 죽어 자빠지고, 이래야, 그때 이제, 정신 차린다고. 그땐 다 늦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절에 올 때 목욕 재개하고 옵니까? 오세요. 또 뭐 집도 좋고 샤워기 물도 잘 나와, 따시물 잘 나오는데 하고
옷 좀 절에 올 때 칙칙한 거 입지 마. 깨끗한 거 좀 잘 빨아입고 깔끔하게 해가 오라고. 그렇다고 멋내 해가 오라는 얘기 아니라 신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절에 갈 때는 그래도 좀 좋은 옷. 그렇다고 뭐 이 메이크업 입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깔끔하게 잘 빨아가 깨끗하게 부처님 앞에 그래야 정성이 되지. 올 때부터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절일배를 하더라도 절일배하면 뭘 합니까? 이렇게 양족을 받들죠. 양족 뜻이 뭡니까? 에? 뭐라? 에? 군지는군지는군 어? 공경하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요렇게 양족을 받더니 양족은 뭡니까? 복과 지혜 아니라, 부처님, 내 복도 주고 지혜도 좀 주소.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와, 이거 받던 게서, 영단에 가서 절대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한테, 저 뭐, 영가한테는 우리가 줘야 될 건 있지만, 받을 게 없어요. 영가가 우리가 왜냐 영가는 어떻게든 천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밀어줘야지. 감옥소에 있는 사람한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 해줘가 어쨌든 감옥소 빼내줘야지. 그렇죠? 그래 복과 지혜를 달라면서 자기는 성의도 돈도 제대로 안 갖다 내고 성의도 안 보이는데 거기 갖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부처님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예? 안 주지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모욕죄하고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하고 우리가 49제 천도 할 때도 만약 목욕제기하는 관욕이라는 의식이 있잖아. 천도가 되려고 하면 되려고 하면 목욕제기해야 됩니다. 영가도 목욕제기식이는데 산 사람은 말할 거 없잖아. 나도 오늘 목욕제기하고 딱 이게 또 그래도 보살님한테 법회한다고 목욕제기 딱 하고 나왔다니까. 아니 머리 싹 깎고 목욕제기하고 나와가 아 부처님 말씀을 들려드리는데 목욕제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전 다 부처님이야. 깨달음 다 부처님이야. 아직 내나 여러분이야 덜 깨달아 걸지 다 부처님이야.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 우치라는 것도 그렇게 무서운 거라. 그 우치 때문에 이제 그 양반이 딸 다 잃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늦게나마 그 고집 끊고 이제 고산심 말씀 듣고 이제 그렇게 이제 100일 동안 죽기 살기로 이제 그 해가 이제 남편 천도를 하기는 했는데 남편 천도하면 뭐해? 남편 천도했던 딸내미 돌아오나? 그러니까 그 우치하면 그렇게 다 읽어버린다고. 그런 걸 잘 아셔야 돼.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항상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를 눈뜨게 해줘서 요새 눈 뜨면 뭐 남편 마누라한테 마 죽는다 뭐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 70인데 눈 뜨면 눈 뜨다고 맞고 뭐 물어본다고 맞고 뭐 그런다 하대. 그 절대 부처님한테 그렇게 저 패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네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고생해가 그걸 하는데 서로 도와야 됩니다. 윈윈해야 됩니다. 서로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모자라는 부분 그걸 해주고 사람이 자 여러 대잖아요. 하나가 자빠라지면 같이 자빠라져. 둘이가 이렇게 미니까 버티니까 서로 보완하는 경우잖아. 그렇죠? 보완이 돼야 돼, 보완이. 조금 못해도 이해하고. 친구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친구들 간에도 그게 해도 내가 그러면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렇죠? 밥도 좀 한 번 더 사주고, 기분 낼 때도 가, 이게, 그 세상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게 이 세상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데는 어떤입니다. 희생이 어떤입니다. 희생. 희생의 걸음 위에 뭐가 핀다? 자비의 꽃이 피는 거야. 자비. 자비라는 게 희생이 그게
자비가 되는 거예요. 희생 안 하는 데는 자비가 안 나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그 연말이 되고 이러면 자기 반성도 하고 좀 우리가 인간답게 우리가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래서 내가 절에 기도하려는 자세는 몸을 깨끗이 하고 이제 옷하고 외양하고를 이제 내가 한번 적어봤어요. 참여하는 자세로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의 감로법수를 받으며 정성을 다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려야 한다. 기도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부처님께 귀의시켜야 한다. 그래서 절을 한번 하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이래 절을 하라. 훌딱훌딱훌딱훌딱 하면 그거는 절이 아니고 노동입니다. 알았어요? 노동. 그럼 관절 다 나가요. 지극한 정성으로 일심으로 하다 보면 선정에 들면 선정에 삼매에 빠질 것입니다. 번뇌의 원흉은 삼독에 있고 삼독에 벗어나는 도리는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집착을 안 하는 게 그게 큰 좋은 방법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말씀은 여기 뭐 강주 스님도 있고 이 교수 스님도 있고 이제 이 경학을 전문으로 했는 스님들이 많이 들었을 거고 내한테는 자학을 들어야 돼. 나는 경학을 강원을 나와도 적당하게 나왔기 때문에 부모사 강원 10기 졸업생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내가 강사 되려고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몸으로 떼은 사람이니까 자신을 알려거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유심히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거울임을 투말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그것이 왜 나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유익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먼지가 없는 깨끗한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환하게 보여주지만 먼지가 가득 낀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희뿌옇게 보여주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또한 다른 이의 거울인 까닭에 경거망동을 삼가하고 바른 몸과 마음을 지내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보다 더 아름답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살피고 들여다보는 것으로 해서 자신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바로 잡아야 하고 어긋난 것이 있으면 제 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듯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이렇듯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딴 사람에게 참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딴 사람의 친구들한테 좋은 친구가 된다는 그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 된다? 주머니는 부어, 입은 다물고, 내가 전번에도 가르쳐 줬죠. 자꾸 잔소리 많이 해서 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어쩌든지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푸는 게 복지라, 푸는 게.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올해 11월 달이니까 거의 다 갔는데, 항상, 나는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과연,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부처님 사상은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조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사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상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자기 수행을 해야 된다. 자기 수행을 안 하면 도라미 타버리다. 알겠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자기 수행을 하는 사람은 건강을 지키는 것도 자기 수행이야. 알았어요? 매일 뭐 한다?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늙을수록
나이가 이제 많고 그거 하면 높은데 낮은데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굉장히 관절이 위험하니까 그걸 하고 관절이 너무 그거 하고 항상 한 분들은 몸이 좀 굵은 사람들 몸이 좀 통실한 사람들이 좀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관절에 충격을 많이 주니까 또 내가 운동을 해봐야 이게 개명 근데 4년 동안 내 전에 내가 부주지하면 4년 동안 이 계명봉을 하도 오르락내리락 했더만 여기 이게 연골이 다 찢어져서 7등분이 됐더라고. 그래서 작년 1월 20일에 수술했는데 무리하게 하니까 이제 그것도 운동하는 것도 욕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적당하게 나이에 맞게 모든 건 적당한 게 좋습니다. 적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이 먹으면, 어쨌든지, 우리가, 갈 때 안 갈 때, 낄 때 안 낄 때 다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음식도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가려야 되시고, 자기를 잘 관찰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잘 이해를 하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이제 보살님들이 이제, 요새 이제 스님 되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또 나이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24살에 내가 출가를 했거든요. 24살 출가하는데 그때는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 그때 출가할 때 내가 전다 애들 출가하니까, 10대, 아니 뭐, 10살 밑으로 또 그런 나이 많다고 노인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24살에 출가하면 영계라고 합니다. 영계. 영계가 뭔지 모르지만 영계라고 합니다. 내 상자, 얼마 전에, 3년 전에 내 상자 만들었다는, 하나는 40이고 하나는 50입니다. 지금 50서의, 40서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내가 45년 했다 했잖아요. 45년 됐다 했잖아. 스님이 돼서 그 과정은 굉장히 고달픈 일도 많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많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 좀, 옆으로 잘못 찌뻑거리고, 그거 하더라도 이해를 해야 돼. 캐도릭이나 이런 데는 신부들 철두철미하게 보호합니다. 또 목사들도 그렇고, 다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건 안 나와요. 우린 떠벌려줘죠. 그러니까 중이 될 수가 있나? 그렇게 스님들이 숫자가 자꾸, 지금은 우리가 전에 행자들이 뭐 몇십 명씩 있었는데 요새 한두 명, 세네 명, 그것도 나이 다 많은 행자들. 그러니까 어쩌든지 그 행자 생활 하는 건 보면 감사하고 그래야 절을 지키지. 그렇잖아요. 나중 절 지킬 스님 없어요. 여러분 와가 지킬 거요? 나이 늙어 밭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50세까지 받으니까, 50세 되는 분들, 50 전 되는 분들은, 생각해 볼 그게 있는데. 그래서, 스님들이, 뭐, 소주를 한 잔 먹었다. 뭐, 이해를 해야 돼. 섭이 남아있으면, 어쩝니까? 그러다가 끊겠지. 하다가 끊겠지. 그 보호해줘야 되는데. 입이 보살이라, 요가가 하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더 까재비고, 그러니까 난 중도로 좀 하고 싶은데, 하도 보살 때, 꼬집으시니까 못 찾고 나가는. 3분의 1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스님들의 외호 신장이 돼야 돼. 신장이 뭐 벽에만 신장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신장이라 신장에 대해서 잘 막아줄 때 우리 절은 번성할 수가 있고 부처님 법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이 살아있어야 이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부처님 법 안 살아있는 동안은 이 세상은 투쟁 경고라 투쟁 안에서요. 기독교 투쟁입니다. 투쟁. 지금껏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입니다.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모두 함께 가자. 함께 다 이해하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여기 또 11월 말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거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